안녕하세요. 아트 인사이트 마켓 대표입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손님, 특별한 게스트 김익은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계에서 뭔가 되게 오래전부터 활동하시고 콜렉터 활동도 하시고 그 시작은 어떠셨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외국의 사업가들, 주로 저희 만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인데 그런 사업가들은 세대를 걸러서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서 배워서 그렇게 접하게 된 거고요. 콜렉션은 제가 만 40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회사의 보조금 부사장 그리고 사무실이 을지로 2가 제일 가까운 데가 이 인사동이라 인사동에 그때는 갤러리가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때 외국 그 판화, 리토그래프들 산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제가 저희 집에 걸고 있는 달리의 예수님 산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임프레스 됐었어요. 그러다가 1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형 작품 그렇게 요거저거 전시회 가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 장르를 정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모아두었지 나중에 콜렉터가 될 콜렉터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계기에서 시작을 콜렉션을 시작을 했고요. 마침 계기가 1990년에 이 서울역 옆 아, 건너편에 저희 벽산 빌딩이 있었는데 1, 2층을 아예 개조를 해서 넌프로핏 갤러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대관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전시도 하고 그래서 작가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또 후원해주기도 시작하고 했습니다. 네, 회장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컬렉션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좋은 영향 이제 끼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벽산 엔지니어링 그 앞 건물 네. 네. 그 비영리 화랑 이렇게 여신 이유는 저 일생을 뭐 건설업, 건설 관계되는 업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좀 사람들이 거칠어요. 건설 관계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걸 순화시키는 작용도 된다는 핑계를 댔지만은 근데 그림을 저희들이 주거 공간이 적으니까 집에 걸 수 있는 건 불과 몇 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에서 사무실에 많이 걸었죠.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 제 사무실 다 합해서 한 400점이 걸려 있고요. 와. 또 수장고에 또 나머지들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쉐어하고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거하고 똑같이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 거창한 단어는 안 쓰지만 보고 그 같이 즐기는 곳이 좋고 네네. 애들 교육도 되고 그런 면에서 콜렉션을 활발하게 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냥 미술 쪽 아니면 그 비주얼 아트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쪽 음악계에서도 후원 많이 하시잖아요. 음악 쪽에서 어떤 후원 하고 계신가요? 영재들 이 데뷔 시켜주는 일로 시작을 한 게. 30대 중반일 때 뭐 마블이건 어떻게든지 미국에 보내서 그런 활동을 해서 세라장도 한 4년간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 그냥 뒤에서 후원해서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저희가 미국 처음 갔을 18살 때 갔을 때는 한국에 뭐 토끼가 있냐 코끼리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세계 각국의 이 칸테스트에서 거의 1, 2위를 좀 한국 사람이 한 현악은 최소한 그런 정도가 되고 지금은 발레까지도 수상을 하고 참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활동에서 클래식한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회장님께서도 악기 하셨어요? 음악 하셨어요? 아닙니다. 전 그림도 네, 못 좋아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주된 이유겠죠. 제가 가지지 못한 탤런트를 가지신 분,
또 훈련을 받으신 분을 접하면서 조금 더 대리만족을 한다고 할까요? 세종 솔루이스라고 그 세종 솔루이스도 많이 후원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네, 이제 Korean Music Foundation이라고 영재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뉴욕에 있었는데 거기에 중진 멤버들이 그분들이 언젠가 한번 이 그런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줄리아드 졸업한 학생들만 가지고 이 conductorless soloists. 그러니까 솔로이스트를 만드는 단체지 그 이 항상 같은 멤버들이 같은 연주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이 한 7-8명, 외국 사람들이 또 한 7-8명, 한 16명 들쑥날쑥하고 지금 뉴욕에 3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3개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수석들은 전부 세종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단체 보드 멤버로 있다가 미국 경기가 좀 어려우면서 2008년부터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사단법인을 저희가 창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10한 2년이 되네요. 네. 그것도 저한테 엄청 큰 영향 끼치셨고요. 제가 이제 그 세종 솔루이스트 얘기는 회장님부터 듣고 저도 이제 후원하게 되고 되게 좋아하게 된 그룹입니다. 네. 근데 저 주변에도 뭐 아트 미술 쪽 뭐 후원하는 사람 몇 명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음악계 뭐 후원하는 사람도 몇 명 있다고 하는데도 둘 다 이렇게 동시에 후원하고 그런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회장님 보면서도 어떤 같은 마음으로 양쪽 뭐 음악 쪽이든 미술 쪽이든 같은 마음으로 둘 다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네, 그 궁극적으로 삶, the life고 삶, 그 행복이고. 네네. 근데 그거를 충족하려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그 밸런스.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밥만 먹지 않고 반찬도 먹듯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 또 미술 좋아하시는 분이 비교적 자기가 직접 관여는 못하더라도 둘 다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예술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 밸런스 오브 라이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키워드 몇 개 적혀 있는데요. 키워드 중에 여기 취향이라는 키워드 써 있어요. 작품은 한 1000점 이상 소장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럼 회장님 컬렉션 할 때 그 취향 어떠신가요? 그게 무슨 딱 정해서 뭘 한다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밝고 재미있는 또는 챌린징한 이런 작품을 보면 일단 눈이 먼저 거기로 가죠. 네네. 뭐 모네 작품을 봤다, 무슨 누나 작품을 봤다보다는 시대가 변해가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소위 지금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아트 이 보고서 즐거운 그런 작품 위주로 사든지 안 그러면 새로 나온 요즘은 이렇게 투 디멘션보다는 멀티 디멘션 뭐 이런 쪽이 또 작품의 소재들도 이 여러 가지를 네. 사용한 그런 작품들을 네.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취향도 계속 진화되고 뭐 흐름 있죠. 그래서 네. 예전에 컬렉팅 시작하셨을 때 컬렉팅한 작품들과 뭐 근래 이제 컬렉팅하신 것과 그런 뭐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약간 3D라면 뭐 조각이신가요? 네. 요즘 뭐 조각 퍼포먼스 조각 멀티미디어 뭐 설치 냄새까지도 네네네. 나는 거 있고요. 음악 네네. 이 전시 작품을 놓고 그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 작품들도 있고요. 네네네. 네, 뭐 여러 가지로 변해가는 거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 네네네. 한때는 뭐 사진 저도 처음 사진 살 때 아니 무슨 사진이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한국 사람으로 찰스 킴이라고 뉴욕에 사는 친구
작품 얼음 녹는 사진을 뭐 하루 종일 걸려서 얼음 녹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막 20만 불, 그러니까 2억이 넘는 작품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사진이 뭐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이제 그게 대세가 됐다. 이제 리소그래프 갔다가 사진으로 갔다가 비디오로 갔다가 이제는 뭐 3D 홀로그램까지 이렇게 가는 거 보고서 와 빨리 간 변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구나. 네네. 그런 그 즐거움을 또 느끼죠. 그 첫 키워드는 취향이라면은 이제 회장님의 컬렉터로서 취향 얘기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나오는데요. 그거 바로 후원이거든요. 후원. 혁산 엔지니어링의 그 전 직원 중에 이제 직원들 중에 1% 아트 후원도 한다고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 좀 얘기 듣고 싶었어요. 네,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주최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우수 사례로 포스코에서 1% 운동을 했는데 네네.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아, 왜 일찍 생각 못했는가 저도 생각을 해서 저희 사실 0.5%에서 시작하다가 네네. 직원들 호응이 있어서 1% 기부하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1% 기부해서 병원에 있는 그 허약한 어린이들한테 문화 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Urban Renewal라는 벽화 그려서 동네 사람들 좀 밝게 한다든지 통영에 가서 또 그런 길을 아예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프라우드하게 생각했고요. 그 부분은 또 택시적 더블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좋은 일이라 저희들이 하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홍보가 돼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이제 사회적인 활동, 기업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 가정까지 뭐 어떤 영향 끼치는 것 같은데요. 기업의 사명. 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돈 열심히 벌어서 그런 산업을 발전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은 자기의 급여도 올라가지만 프라우드하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술을 어떻게 접목을 하냐면 저희가 이 그 메세나하고 협력해서 넥스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인근이든지 저희 충청도, 강원도까지는 했습니다만 중학교에 가서 강당에 가서 실제로 저희가 후원하는 단체들이 실제로 연주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처음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대부분 아는데 그 다음에 비올라는 뭐 대부분 모르고 뭐 첼로, 피아노 뭐 이렇게 악기 이름부터 그 친근 있는 클래식들을 연주 들으면 대충 어디서 들었는데 하는 그런 연주들 해주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서든지 동네에 가가지고 야 너 뭐 클래식 뭐 이런 거 알아?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네네네. 음악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 사람들이 저희 회사 자주 방문해서 뭐 같이 일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 이상으로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아 이게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마침 때가 맞으면은 콘서트가 있으면 그 사람들 모시고 대접을 뭐 술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음악회를 간다든지 또 저희들이 좋은 뮤지컬이나 콘서트 있을 때는 가족들을 또 초대를 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는데 보면 누구의 부인이라고 애들이라고 인사하고 그런 거 보면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예술에 대한 이 지식도 많고 향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기업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특별하게 돈 안 들이고 교육시키는 거니까. 네네. 제가 가진 그런 환경을 또는 혜택을 직원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직원분 그리고 직원분들의 아이들까지 이제 커지면서도 나중에 그분들도 이제 뭐 후원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 후원이라는 키워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회장님 혼자로서의 노력은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컬렉터로서 그냥 회장님까지만 아니고 이제 직원분들까지였다가 또 그분들의 아이들까지 계속 이어서 이 한 사람의 노력은 이 후원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또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이 다음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아트 후원, 그 미술 활동은 뭐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행복인가요? 회장님한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네, 행복, 성공 뭐 다 비슷한 때에 따라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젊었을 땐 열심히 일해서 자기 프로페션이 이 가치가 높아지는 게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먼저 말씀드린 balance of life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을 하기에는 예술이 아주 적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 아닌가. 그럼 다음 키워드는 미션입니다. 미션. 회장님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롤모델이시고요. 이제 회장님 보면서 회장님의 그동안의 미션들 거의 다 성공하고 이제 이루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신가요? 뭐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장님은 어떤 미션 계속 머릿속에 계신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저 또한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른 살에 한국에 와서 지금 만 10년이 돼서 80년생 40인데 한국 한옥에 살고 고아도 수집하고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면 그건 courage, 용기, 철학이 없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를 하든지 각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다 보면 철학이 생기는 거죠. 어릴 때부터 뭐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션, 막은 어떤 그 미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야 당연히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이유도 당연히 한국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결과가 한국에 더 보탬이 되지 미국의 보탬이나 이 아랍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저도 즐기고 더불어서 즐기는 그 이상 더 바른 게 없을 거고요. 저도 이제 회장님 알고 나서 또 이런 얘기 많이 나누고 나서도 저의 미션도 조금 더 명확히 이제 아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와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가 한옥 살게 되고 한국에 뭐 고미술, 뭐 현대미술 컬렉팅 하기 시작하고 뭐 어느 순간 저도 그냥 그런 거 혼자 다 즐기다가 회장님 얘기 듣고 아 저도 저의 미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아름다움, 한국의 미를 전 세계 알리고 싶은 미션 생겼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한옥도 그렇고 한옥의 매력에 빠지면서도 그렇고 그쵸. 나중에 고미술 뭐 좋아하게 되고 뭐 현대미술 보면서 제 인생 아예 그냥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술이 어떤 한 삶, 한 인생을 아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도 평가할 수도 없고 제가 그 이름은 뭐 한옥 아니면 뭐 한국의 미술로 인해 제 마음도 좀 약간 차분해지고 또 제 생각도 좀 맑아지고 행복도 행복이지만 정말 그거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I'm great. 오늘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몇 번 나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 끼치게 된 거예요. 이 아트라는 게 회장님 덕분에 또 전 직원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친구의 친구까지 직원들의 아이들까지 계속 이거 퍼지면서 그거 되게 엄청 큰 사회적 역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함께하면서 제가 회장님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희도
예술로 인해 이제 그 이 세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요. 저는 이 나이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를 마크는 벌써 30대에서 40 가면서 깨우쳤다 그래서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바라보면서 2021년에 그럼 목표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하던 일 좀 더 가치 있게 열심히 잘해서 잘 우리 후배들이 좀 더 밝고 바른 삶을 예술을 통해서 가질 수 있으면 그 이상 제가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배우고 따라가면서 저도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